나 망아지 목이 졸릴 것 같아. 아, 죽겠다, 죽겠다. 할아버지, 초등이 할아버지 왔어? 엄마는 집에만 오면 쌍둥이 남매를 챙깁니다. 야, 나도 같이 가. 모른데? 울려. 야, 바나나 수 있다고. 이겨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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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방은 저기 있는데. 나는 완전히 반대. 됐다. 오빠 이제 됐다? 엄마 웃음 사 먹어. 엄마만 보면 막둥이 재아와 예. 소아는 엄마 뒷꽁무니만 졸졸 따릅니다. 어? 오늘은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 특별식을 준비했는데요. 내 가워? 나 먹어봤다. 넌 먹어봤지? 어, 이거 먹다 그냥 먹다가 뭐 어떤 안 했는 것만 먹고 그냥 껍질만 뱉어야 그렇지, 잘하네. 맞았다, 강아지. 애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 저녁 시간이라도 함께 하려고 애씁니다. 이거 원래 어 이렇게 물만 빨아 먹는데 난 물만 빨아 먹으면 맛있다. 강아지 만지고 손짓해야 돼. 아직은 엄마 품이 좋은 7살 베기.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 아이들입니다. 이거 원래 이쪽 원래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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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엄마도 우리 소아가 세상에서 제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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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엄마는 우리 소아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만큼 좋아. 그렇지? 나도. 상아는 동생들만 챙기는 엄마에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. 좀 이따 가려고. 농사를 짓는 부모님은 요즘 상당히 바쁩니다. 뭐 똑같은데. 똑같은 거 아니. 이제 얘기하니까 자기가 좀 조심해 딴 거고 저쪽에 거 봐요. 아니 이런 거는 그냥 버릴 거야 다. 아니 그거 말고 이런 거 따면 안 되지 이런 거. 이런 거 따야 된다. 콩 수확이 한창인데요. 그러다 보니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거 따면 안 걸렸어요. 이거 다 불량이잖아. 겨울 전 막바지 작업을 하며 쉴 새가 없습니다. 그런 거 다 불량이야. 근데 어째 이 콩은 좀 낯설죠? 오늘 지금 따시는 게 뭐예요? 단콩이요. 단콩이 뭐예요? 아, 이 반찬에 먹는 콩인데 이 중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는 콩이거든요. 엄마 고향은 중국인데요. 한국에서 가장 그리웠던 음식이 단콩이었습니다. 결혼 후 한국에 오면서 단콩 재배를 시작했지만 5년간 쓰디쓴 실패도 맛보다가 단콩 재배에 성공했습니다. 결혼 7년 만에 어렵게 첫 쌍둥이를 얻고 두 번째 쌍둥이도 낳았지만 아이를 살뜰히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. 애들은 애필이고 일할로 많이 다녔으면 미안해. 근데 둘째는 이제 같이 있을 때는 애필이고 일 안 다니고 좀 적게 다니고 좀 그런다지. 큰 애들한테 몇 개 놓고 다니지 일하니까. 큰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작은 애들한테도 미안하고. 부모님께서 편히 농사를 짓는 데는 마지 상아의 역할이 큽니다. 깔끔한 성격 덕에 정리정돈의 달인이 된 상아. 이제 겨우 12살이지만 아주 야무집니다. 묵묵히 집안일을 돕는 듬직한 마지죠. 부모님이 없을 때 동생을 챙기는 것도 집안일도 자신의 몫이라 생각하는 상아.
12살 소녀의 어깨가 무거운데요. 상아는 이 짐을 누군가와 나누고